다른 건 없어도 이것 하나만 있으면 이 넓은 집도 거뜬하게 청소를 할 수 있다고. 청소를 하다 말고 부엌으로 향하는 강순이. 이곳에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? 비밀? 그거가 다 아니고 또 하나 있는데? 요거까지요. 쌀뜨물에 이어 꺼내는 또 다른 비밀은 달만의 식초! 청소하다 말고 뭘 하는 것인지. 저의 비밀은 먹을 수 있는 천연 재료입니다. 그걸로 청소 같아요? 아유, 쌀뜨물이 정말 우리 주방에서 이렇게 세제 대용으로 쓰는 거는 최고 좋은 거예요.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한 컵 정도만 할게요. 요 한 컵에 식초는 두 큰술만 넣으시면 돼요. 식초는 왜 넣으시는 거예요? 아, 식초는 우리가 이런 야채 같은 거 농약 제거도 식초로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요거는 냄새 같은 거 소독되는 걸로 비율을 넣는 거고, 또 요 쌀뜨물 같은 거는 기름때용 그런 걸 이렇게 잘 지워져요. 이게 이렇게 깨끗하게 말른 수세미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비율이 딱 됐으면 이렇게 저어서 가지고 한번 보세요. 얼마나 잘 닦아지나. 한 풍계 묵은때도 천연 세제 하나면 걱정 끝. 빨리도 닦아지고 세제보다 이게 더 빨리 닦아져. 천연 세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단 하나의 고충. 양력 설날 며느리들 왔길래 이거 좀 닦아주고 가라 했더니 간디 보니까 대답만 맹꽁이만 떼 하더니 간디 보니까 안 닦고 또 그냥 가서 내가 또 닦아야 되잖아. 며느리들한테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. 며느리들아, 내가 너들이 안 닦고 간 거 닦으려니까 치가 안 닿아서 거긴 못 닦았으니까 다음에 와서 꼭 깨끗이 닦아줘라. 묵은 때를 벗고 새 것 같아진 환풍기. 다음은 어디 청소하실 거예요? 지금 이제 목욕탕이야. 세면대 청소할 거예요. 청소하기 가장 까다롭고 힘든 곳이 바로 이 화장실 청소.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이 물때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은? 아까 뿌였는데 다 지워졌죠? 그래서 일단 한번 목욕할 때, 샤워할 때 한 번씩 하고 나올 때 이렇게 딱 해주고 나오면 반짝반짝하죠. 샤워기 물때에도 효과적인 강순이표 천연 세제. 그리고 이제 이런 뒤 대개 보면 화장실, 목욕탕에 가보면 이 하얀 줄이 까맣게 된 집도 많죠. 안 닦아서 곰팡이 싫어서 그러거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칫솔 다 쓰고 이렇게 벌어지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. 이거를 해서 이거 하나는 화장실 그 뜨거운 물 찬물 나오는데 그 구멍이 있는데 거기 청소하는 거고, 하나는 이런 데 하는 거고, 하나는 이런 사이 위에 뭐 화장실 쓰던 거 이런 데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가짓수대로 그냥 색깔대로 우리가 구별해서 쓰는 거예요. 청소해도 여기에다 이렇게 부어줘. 이렇게 펴놓고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덮어놓고 1시간이나 한 30분 있다 둘어요. 둘어서 이런 거는 좀 힘들어도 냄새 안 나고 너무 좋아.